합니다. 그래서 땀이 나는데 지금 제 차하고 왔거든요. 오늘은 그 직거래로 판매하는 모닝을 고객님께 찾아가서 보여드리고 차량을 구매하셔도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여드리고 차를 보시고 구매 결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 그 08년에 출고된 뉴모닝 SLX인데 그간에 새 차를 안 하고 타셔가지고 사실 너무 세차하는데 힘들었습니다. 특히 매트는 물 가지고 아주 제가 시원하게 쏘았고요. 지금 말랐는데 거의 다 말랐네요. 일단은 매트를 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네요. 지금 차는 08년식 뉴모닝 SLX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지금 차는 약 17만 킬로 주행을 했고요. 1인이 출고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다 오셨던 차량이고 직거래 차량입니다. 직거래 차량이고 지금 이제 고객님이 이제 구매하시고자 하는 고객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베라크루즈 구매하셨던 고객님께 또 출퇴근하시는 차가 필요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차량이고 100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거래되는 차량입니다. 사고는 크게 없고 앞쪽에 좌측 펜더 하나가 교환이 있고 또 보니까 제가 차를 인수 받아가지고 오일압 센서 교환하고 엔진 오일 어저께 교환했고 엔진 헤드 오박스 카센터 가서 차 점검했는데 하체에 뭐 부식이나 누유나 전혀 없고요. 엔진 헤드도 한번 교환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리를 좀 해오면서 하셨던 차량 같습니다. 주행감 상당히 좋고요. 그 아이들 때 약간 핸들이 떨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 플러그나 배선은 교환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고 엔진 마운트를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가지고 정비하시고 또 오일은 교환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라이닝이나 이런 거 괜찮고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오일 교환하시고 그냥 타시면 되는 출퇴근용이나 가까운 근거리 시티카로 타기 상당히 좋고 일단은 뭐 스티어링의 조향감이나 그 다음에 하체 느낌 그 다음에 주행 안정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대 차량이 사실은 폭탄들이 많은데 이렇게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차를 타시면 사실 더할 나위 없는 가성비를 준다고 할 수 있죠. 아, 일단은 서둘러 가서 차를 보여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좋은데 너무 덥네요. 우리나라 이제 완전 중동입니다. 정말 정말 어렵네요. 이제 가쁜 사람. 아, 네, 여기 금방 어디에서 고객님 뵙기로 했습니다. 여기 산책로도 있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고객님 여기 신선대 여기 산책로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이곳은 부산 신선대입니다. 아, 네, 지금 산책로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공기가 정말 그 오늘 날씨 덥지 않습니까? 뭐 34도, 5도, 뭐 서울 지방은 어저께 뭐 39도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신기하게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가 이제 바닷가를 바로 인접해 있는 이런 산 등성이고 여기 이런 산책로가 있는데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공기도 너무너무 좋네요. 여기 고객님 기다리면서 또 마침 또 고객님께서 저한테 또 이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또 좋은 생각도 하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이렇게 생각하고 아 저기 또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네요. 조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목재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이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시원하네요. 이런 폭염 속에서 또 산속은 이렇게 시원하다니. 사람들이 많이 산을 찾는구나. 숨이 아프지만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향긋합니다. 풀냄새가. 저 혼자뿐인데. 아이고 왔냐. 완전 한량이네요. 네, 저기 밑에 백운포가 보입니다. 저기가 오륵도 섬이고요. 여기는 저 혼자 이렇게 나름대로의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덥지만 부산 좋죠.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 수 있죠? 여기 뒤에 보이는 저기가 바로 백운포입니다. 백운포라고 하는 바닷가고, 저기 보이는 저 섬이 오륵도 섬입니다. 비록 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와서 좀 잠깐이라도 산을 오르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전화 오시네.